최연일 함장은 지금까지 한 번도 공개되지 않은 문건을 보여줬습니다. 우리 군의 대응이 얼마나 허술했는지 보여주는 충격적인 문건입니다. 제가 그거 들고 있는지 몰랐겠죠, 사람들이. 이게 최초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천안함 사고 뒤 열린 국가안보 총괄점검회의에서 김종태 전 기무사령관은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천안함 사건 발생 전 사전 징후를 인지하여 국방부 합참에 보고하였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사전 징후라는 것이 무엇이냐고 해군 예비역 장성이 질문하니까 수중 침투 관련 징후였다고 답변했음. 침투 징후를 예하에 전파도 하지 않고 적극적 조치를 하지 않았음. 합참 의장에게 조치를 취해주도록 여러 번 요구했으나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았음. 예하 부대인 함대는 상급 부대로부터 사전 징후가 전파되지 않아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었음. 이게 웃긴 게 이 문서를 보고를 하자마자 참모총장이 파기 조치를 시켰답니다. 어렵게 이 문서를 파기 직전에 구해서 지금까지 들고 있습니다. 이게 결정적인 정보의 실패 내용입니다. PD수첩은 최 함장과 함께 문건 속 김종태 전 기무사령관을 어렵게 만났습니다. 그는 천안함 사고 전 북한군 이상 징후를 포착한 첩보를 군에 전달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해외 함정이 들어올 때까지는 첩보도 없었다고 군대 망해야 되지. 첩보가 없을 수가 없지. 네? 이상 징후 없이 그게 애 임신하는 징후 없이 애를 어떻게 넣어? 그래, 첩보가 있으면은 첩보를 장관한테 보고를 하죠. 근데 이란이 예, 조심하시오. 대비를 하시오. 그래서 그런 첩보를 장관에 합니다. 네. 장관이 신중히 받아들여가지고 아주 빠르게 움직여. 행상적으로. 네. 움직이는지 아닌지는 모르겠고. 김태영이가 그 당시 나는 봤을 때 만족하지 못해. 사람을 봐서는. 천안함 사건 같은 그런 저거를 북한이 모의한다면 한두 달가 하는 게 아니고. 천안함 사고 직전 김종태 기무사령관은 김태영 국방장관을 직접 만나 북한군의 이상 징후를 보고했다고 합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네. 천안함 사건이 2-3일 전일 때야. 네. 내가 말일날 전이었는데 한 일주일 전에는 마지막 시보고를 했었거든. 네. 마지막 보고를 받았다. 국방장관이요. 너라 그러는 거 하면 평생에 어잘 빙글빙글 돌리면서 사령관이 군대 걱정하지 마시고 전역하셔가지고 편안히 계세요. 김태영 국방장관은 왜 북한군 침투 징후를 예하 부대에 전파하지 않았을까? 김 장관은 와병 중이라 만날 수 없었습니다. 출근을 아예 안 하세요? 김태영 장관은 북한 잠수정의 이상 징후에 소홀히 대응한 사실을 일부 시인했습니다. 잠수함이 사라졌다고 한다면 대잠수함 경계 체서를 발령했었어야지요. 저희 스스로 적의 잠수함에 대한 공격도 있을 수 있다라는 지 나름대로 판단은 있었지만은 그것이 오늘날 같이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이 저희 불찰입니다.